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도깨비에서 김규모입니다. 저희 집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노량진 특강 이제 가려고 합니다. 빨리 도착해서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. 저도 오늘 힘차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5층인데 5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여러분 여기 따뿡. 안녕하세요. 수업 들어오셨어요? 네. 안녕하세요. 아 수업 들어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, 고맙습니다. 대박. 유튜브 나오고 싶어요. 놀랬어요. 아, 긴장되네, 여러분. 희야, 나 좀 바라봐. 울린다. 아, 조금 올려주. 아,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. 아까보다 나은데. 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독해왕사 김종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렇게 노량진 특강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저는 어제 진짜 몇 명 안 올 줄 알고 좀 긴장했습니다. 지방에서 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, 오늘 그래도 얻어갈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래도 요거라도 하나 얻어가야 하니까 여러분 요거 받으셨죠? 요게 제일 핵심입니다. 요거 달달달 암기하세요. 아 넘기지 마. 왜 아직 나 아직 여기잖아. 언니 왜 이렇게 급해? 성격 많이 급하시다. 그 다음 고대 유학자 강수설종 김대문 딱 보자마자 냄새 나요? 기출의 냄새가 볼로 안 나잖아. 봐봐 이왕복계. 야! 기출의 냄새가 가득하잖아. 그러면 봐봐. 신라하고 고려가 잘 나오잖아요. 그럼 유학은 당연히 어디가 나오겠어? 이쪽이 나오겠지. 그렇죠? 이쪽이 나오겠지. 벌써 지치면 안 돼, 여러분. 아직 지치면 안 돼.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됐어. 언니 괜찮아요? 눈빛이 아까보다 좀 풀렸는데. 아, 괜찮아? 좀 많이 풀렸는데? 호이 낙동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. 이거 둘리가 어떻게 뭐라고 해? 호이! 호이 하니까 낙동강 어느 쪽으로 가버려? 북쪽으로 가버려요. 23살 둘리 알지? 둘리 모르니? 열이 뻗고 알아 몰라. 너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. 내가 부르니까 확 놀랐는데? 아니야? 어디서 왔었지? 부산? 오, 머리 왔네. 걱정이야. 끝나고 반전 사라질까 봐. 어때? 갈 거야 너? 말 깠어요. 어떡해. 아, 미안해요. 몇 살이에요? 25? 진짜로? 오. 그래? 좋네? 젊어. 나 47. 아우. 네, 도끼티 제가 주문했습니다. 도끼티 주문해가지고. 가장 멀리에서 오신 분하고, 두 번째, 연장자, 세 번째, 연소자, 네 번째, N수생. 에? 우당당? 부상자? 아, 부상자도 되었네. 나머지 추첨하면 됩니다. 하나 더 벌렀다. 다 다녀? 아, 세 명 됐어요? 아 맞다. 아니야. 오늘 가장 빨리 온 사람, 아무것도 안 된 사람 있다 추첨. 가장 멀리 온 사람 제주도. 아 그럼 부산. 오케이 가위바위보. 와 축하합니다. 그 다음 연장자 47세 한 분. 48세. 49. 50. 우리 언니 51. 박수 한 번 더 주세요. 아 연소자는 내가 좀 그 걸리는데. 23부터 밑에 25 안 돼. 25. 아 멀리 오신 분한테 안부한다고요? 아 그래? 갑니다. M수생 할게요. 3회 M수생. 4회 바이바이포. 오 아까 우리 다리 다친 상작언니. 부당자 마지막 가장 빨리 온 사람 7시 반 7시. 카페 올린 사람 또 없죠? 사진 옷 찍으세요. 피구 찍으라고? 카페 옆에 서고. 원하는 대로 하세요. 원하는 대로 이렇게? 잠깐만. 아까 나 기 한번 했었는데 아까 받은 사진 이따 오세요. 나한테 사인 받을 때 이거 다시 기할 텐데. 아! 네, 합격할 수 있는데 길을 섰으니까 시험 볼 때 안 했다가 잊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.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함께 해봅시다. 하나 둘 셋. 하오! 네 고맙습니다.
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도깨공사 김종우입니다. 아,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. 아, 간만에 대형 강의 해가지고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좀 많이 웃었어요. 많은 분과 만나가지고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우리 유상통 우리 수강생들 또 언제 만날까 했더니 이제 여러분 합격하시면 면접특강에서 또 한번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면접특강에서 만나뵈기 전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. 여러분과 함께 저도 열심히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합격하고 면접특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때 봬요. 아시겠죠? 꼭 합격하세요. 약속! 그러면 우리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하오! 박원 씨 합격을 기원합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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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